너 뭐 그냥 뭘로 닦어? 수세미로. 아 페이크 하고 있네. 뭐 지지도 않는 거 이거. 야 봐봐 지금 10분 정도 문질렀거든 내가? 살짝 지워졌어 살짝. 아니, 보자. 네, 살짝. 많이 지워졌네. 그치 그치 아, 그치. 많이 지워졌어. 그치. 잘했네. 빨리 너. 오늘은 또 세차장 사장님들이 진짜 좀 구미가 땡길만한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어요. 이거 필수야. 세차장 오픈하면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야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유리 세정제예요. 근데 세차장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펌건도 붓고 막 진짜 막 비도 내리고 눈도. 물도 맞고 뭐 사람들이 쓰는 약품이 날리기도 하고 그냥 유리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져요. 이 세차장이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란 말이죠. 오픈하시면 아실 거예요. 맨 처음에 세차장 오픈하면 뭐 때문에 이뻐요? LED 등에 유리가 비춰주는 빛 때문에 이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더러워지면 그냥 지저분해 뭐 보이지. 앞이 안 보이는 거야. 점이 그냥 뜰지 딱딱 네 미래. 약재를 뿌려봅시다. 근데 냄새가 좀 역해요. 아 냄새 있어. 냄새는 나. 아 심해 냄새가. 독한 약일수록 냄새는 나요. 이렇게 뿌려놓고만 있으면은 녹아내려요. 진짜 신기하게 그냥 녹아내려요. 그냥 쭉 뿌려놓고 온도가 심할 때에는 당연히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게 좋아요. 근데 세차장 점주분들은 아시잖아요. 이거 손님들이 버리고 간 거 아무거나 주워다 쓰면 돼요. 저도 누가 버리던 거 이렇게 꼼꼼하게 물때 그냥 날라가. 이거 뭐 그냥 볼 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. 그냥 구석구석 해주세요. 구석구석. 네? 깨끗하게. 아 예 하잖아요. 넌 왜 안 해? 커빌로 들고 있잖아. 아. 약이 그래도 좀 독한 약이기 때문에 꼭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약이 워낙 독한 거여가지고 장갑을 안 끼면 손이 엄청 따갑더라고요. 녹아내립니다 손이. 아이고 일단 한 배 나이스. 뿌려놓고 스펀지질을 한번 했는데 고압수를 쐈을 때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 고압수를 뿌렸을 때 지금 반대편 유리는 엄청 깨끗해졌어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약품만 그냥 분사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닿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질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이 흘러내리는 부분만 깨끗해질 거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건너편이 보이잖아 이제. 지금 이 부분은 약품이 닿았던 부분들만 군데군데 좀 제거가 됐어요. 지금 약품이 흐른 데만 딱 벗겨져 있어요. 그냥 훌륭해 훌륭해. 이 정도면. 그리고 뭐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일반 철들한테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고 해요. 실제로 그래요. 근데 이 약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. 점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리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들이 돼요. 유리를 받치고 있는 것도 있고요. 이게 플라스틱이죠. 그래서 약이 엄청 독하면 이 부분을 녹여요. 쭉 뿌려놓으면 보통 기존의 약들은 이게 막 뜯어지거나 뜨거나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약은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점주분들이 약을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. 괜히 싼 약 썼다가 이거 다 날아가면 유리 비용이 얼마야. 8배 몇 장이 들어가는데 유리가 큰 게 그냥 슥 한 번씩 한 번씩 딱 한 번씩 딱 오고 간 길 한 번씩 오고 간 길 한 번씩 어? 야 이게 자동차 유막도 지우기 힘든데 이건 얼마나 지우기 힘들겠냐 진짜. 그치 웬만한 유막보다 더 지랄맞다 이거야. 이거는 유막 제거 돼가지고 될 게 아니야. 아 그럼 철수세미로도 힘들어. 진짜 철수세미로도 힘들어. 근데 게다가 희석비까지 사랑스러워. 혜자야 희석비 3대1 정말 독하고 내가 한 1, 2년 세차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안 닦으신 지 관리를 안 하신 지 뭐 한 2년 3년 됐다 하면은 1대1로 쓰시고 그냥 뭐 꾸준히 난 관리했었다 하면 3대1로 쓰셔도 충분합니다. 충분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저희는 그냥 버려진 걸 주워왔지만은 왜 그 물기 쭉 떼가주는 거 있잖아. 그 뭐지 그
그 밀대? 막, 밀대? 어 밀대인데 고무로 된 거라는 거 아니야? 그치 고무로 된 밀대 그런 걸로 닦으면 위 아래 전부 다 잘 닦여요. 뭐 저희는 뭐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진짜 한 번씩만 간다 그냥 한 번씩 석사 스치면 없어지는 거예요. 스치면 가는 거예요 진짜. 자 또다시 물을 뿌려볼게요. 이게 지금 물기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람. 아, 아까보다 확실히 차이가 난다니까. 어, 이거 이게 전부 다 돼 있으면 세차장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데. 확실히 지금 보이시죠? 이게 유리가 위에하고 아래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요 지금. 딱 한 배이만 더 해보자. 지금 저희가 4개의 배의 유리를 쫙 닦아놨어요. 그래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. 지금 저 끝에 동규 보이시나요? 이게 기존에는 보이긴 보여도 약간 뿌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점. 촥! 세차장 유리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 하냐, 이 새끼. 우선은 유리가 깨끗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빛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뻐요. 또 더러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뭐하러 세차장 유리를 지었나? 그치? 그리고 유리만 한 게 없어요 사실. 뭐 렉산을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알판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굉장히 더러워 보이죠 나중에 다 떨어지고요. 그래서 유리가 가장 깔끔해요. 근데 그래서 모든 시공사들이 요즘 유리로 시공하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약품들도 좋은 약품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치. 뭐 영상 보신 것처럼 물때가 많을 때 한 번씩 닦으면은 원상복구가 되니까. 그치. 우선은 저희가 아까 3대1로 희석해 놓은 거를 3배이 정도를 했어요. 3배이? 4배이구나? 4배이 4배이 어 4배이 정도를 청소를 했는데 1리터 가지고요. 1리터 딱 1리터 원액 1리터 말고 희석된 3대1의 1리터.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은 아이템이고 폐수의 문제없고 환경에도 문제없는 이 또 좋은 아이템을 들고 나왔어요.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소개를 어 알았어 그만 얘기해. 그래서 세차장 유리가 굉장히 더러워져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. 그리고 내 세차장을 계속 깔끔하게 맨 처음 내 세차장을 오픈했을 때 그 감성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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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점주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